정상적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희망적인 사람들은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갑자기 눈에 힘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는 희망찬 교회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정복균 목사님, 오늘 위임식을 하는데 여러분 위임하는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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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얘기하면 맞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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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돛단배로는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오윤호 목사님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노예나 총회나 시찰에는 유인 목사가 되지 않고는 시찰장이나 노예장이나 총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요. 근데 자랑스럽게 오늘 유인 목사 임직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돛단배가 아니에요. 큰 함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함대를 움직이는데 우리 정복균 목사님이 홀로 이걸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뭐 인물이 났어요. 그렇다고 키가 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물은 우리 정복균 목사님이 큰 인물이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하는 사람은 3, 4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기도를 대표하는 31개 시군 대표 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 17개 광역시가 있어요. 뭐 서울특별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산시 다 모였어요. 투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대표 총리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월은 길지 않아요. 주요. 여러분들이 유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뭐가 돼야 돼요? 후원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부르시길 아굴라가 나와요. 둘 중 하나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목을 바쳤어요? 바울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목교 목사님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목을 바쳐라 그럴 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 내가 유인 목사 된 거야, 그리고 목사님을 활동하는데 마음껏 쓰라고. 그래서 뭐가 해요? 단임 목사 섬기를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 사람은 3, 4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